연발이 왜 노란지 혹시 아세요? 계란이 들어가서 노랄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왜 노랄까요? 기름 때문에. 예. 라면 면발이 노란 이유는 재미있는 제목인데, 우리가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어왔어도 왜 면이 노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라면에 보시면요, 라면의 겉봉을 이렇게 돌려서 뒷포장지를 보시면 사실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뭐가 적혀 있냐면 면류 첨가 알칼리제라는 게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면류 첨가 알칼리제 그러니까 무섭죠. 네, 되게 막 네, 전문 용어인데 별거 아니고요. 베이킹 소다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베이킹 소다를 오븐에 한 번 더 구우시면,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는 이게 이제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우면 수소가 빠져, 하나가 빠져나가고 탄산 나트륨이라는 게 되는데 더 염기성이 강해져요. 더 알칼리성이 되는 건데, 이 알칼리제라는 걸로, 면류첨가 알칼리제라는 걸로 반죽을 해주면 밀가루가 훨씬 더 탄성이 좋아져요. 탄성이 좋아지고 색깔이 노랗게 되는데, 그 색깔이 노랗게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냐면 이제 그 알칼리로 가공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란 색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이거 계란도 아니고 무슨 무슨 재를 넣어가지고 노랗게 했다고 생각하시니까 라면을 더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면에다 그런 식으로 알칼리성을 띠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노랗게 그러면서 더 탄력 있게 만들어준 건 오래됐습니다. 중국의 한 뭐 당나라 때부터 썼다는 기록이 있고요. 명나라 때는 이미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주위에 다른 나라들로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꼭 라면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가셨을 때 식사를 이렇게 해보시면 면 중에 노란색이 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다 알칼리제를 써서 그렇습니다. 이 알칼리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알칼리 처리를 하는 걸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면 면을 입에다 넣으시면 라면 면발이 굉장히 미끈미끈하죠. 아주 미끄러져 들어가죠. 비눗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비누가 손에 이렇게 댔을 때 미끌미끌하죠. 마찬가지로 혀에 닿았을 때 미끌미끌한 건 이 알칼리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로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 노란색이 만들어지고 탄성이 좋아져. 노란색이 만들어지는 건 이제 밀가루에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성분이 알칼리제하고 만나가지고 노란색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누를 먹는 건 아니고요. 그 미끈미끈한 느낌 때문에 더 맛있잖아요, 사실. 면발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알칼리제를 쓰는 게 사실 우리한테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이제 옥수수를 추수하고 있는 아마 이제 그런 장면을 누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옥수수는 원래 어느 나라 음식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옥수수가? 신대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제일 처음에 출발한 데는 지금도 타코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뭐, 멕시코라든지 남미 쪽이잖아요, 그죠? 남미에서부터 많이 먹던 옥수수가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도 가고 또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우리나라까지 옥수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찰옥수수건 뭐건 할 것 없이 변종이지만 원래 옥수수의 원산지는 남미예요. 그래서 타코를 원래 옥수수 가루 가지고 만들죠. 그렇죠? 뭐 요새는 이제 잘 안 살펴보시면 색깔이 하얀색 타코는 옥수수 아니고 밀가루로 만든 거예요. 맛이 좀 옥수수보다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옥수수가 이렇게 유럽에도 전파가 돼서 여러 나라로 갔는데 이 여러 나라로 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병을 일으켰어요. 펠라그라라는 그런 병을 일으켰어요. 옥수수가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면 유럽에서 옥수수를 누가 먹었을까요? 지금도 옥수수를 세상에서 누가 제일 많이 먹고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고 가축이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사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유럽 사람들이 옥수수를 많이 먹는 거는 귀족이 아니고 하층민들이 많이 먹었거든요. 옥수수 너무 맛있고 좋은 거예요. 옥수수만 먹은 거죠. 그리고 하층민이다 보니까 다른 걸 음식을 먹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옥수수만 폴렌타라고 해가지고 죽처럼 끓여서 먹었어요. 이탈리아 농민들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막 헛것이 보이고요. 몸에 막 뭐가 나고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펠라그라라는 병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된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옥수수를 더 많이 먹었었던 남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알칼리제 이야기했었죠. 이 사람들은 반죽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옥수수 가루 가지고 반죽을 하면 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맛있는 타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물에 담궈 놓는데 그냥 물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잿물. 여기 담거나. 잿물을 하니까 무슨 사약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루 정도를 담궈 놓게 되면 알칼리 처리가 되면서 옥수수에 사실은 펠라그라라는 거는요,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B 중에 한 가지가 결핍이 됐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옥수수를 그런 식으로 잿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알칼리로 처리가 되면서 옥수수가 더 맛있는 반죽이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나이아신이 풀어져 나와요. 나이아신이 옥수수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양이 들어있고 나이아신이 단단하게 잡혀 있어요, 세포벽에. 그런데 알칼리 처리를 하니까 느슨해지면서 그 안에는 나이아신이 풀려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먹고 아무렇지 않았던 옥수수인데 옥수수가 다른 나라로 전파가 돼가지고는 그 옥수수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한 건 전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옥수수를 그냥 삶아서 먹지 누가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타코를 만들어서 먹나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농민들은 자기들 방법대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방법대로 또 미국에서 누가 먹었냐면 미국의 농장에서 일을 했던 당시 흑인 노예들 이 사람들은 또그 사람들 방법대로 옥수수를 먹은 거예요. 전부 다 펠라그라에 걸렸어요. 옥수수를 염기로 처리를 했으면 알칼리제로 처리를 해줬으면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새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떤 경우에는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과일인데 좋다고 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한 번도 본적 없는 건데 무슨 베리로 하는 것들 그런 게 되게 많죠. 블루베리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본 적도 없는 걸 먹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 내가 정말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걸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옥수수를 먹어서 나이아신이 결핍이 돼서 펠라그라에 걸리는 병은 아그 걸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영양 과잉이고요. 워낙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새는 전부 백미 드시잖아요. 아무 문제 안 생기죠. 이유는 뭐냐면 나이아신을 어딘가 다른 데서 섭취해서 드시고 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물론 뭐 현미가 더 좋다고 현미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 백미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나이아신 결핍될까봐 걱정할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가 라면에 면류 첨가 알칼리제가 들어간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라면이 무조건 몸에 나쁜 음식?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공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가루를 가공 처리했을 때 맛도 더 있지만 영양가도 더 풍부한 옥수수 가루로 탈바꿈을 하는 것처럼 가공은 필요한 거예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시장에 가가지고 제가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가가지고 토란테가 있길래 야 어렸을 때 토란테 맛있었는데 맛이 없었던가 맛있었던가 아무튼 궁금하니까 한번 사와서 먹어봐야지 해서 사와가지고 토란테를
삶아서 국을 끓이든 찌개를 만들든 그대로 해서 먹으면 까끌까끌해서 막 뭔가 쏘는 듯한 자극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죠. 한번 삶아서 삶아진 경우도 있지만 미리 삶아진 경우도 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삶아서 물을 버려줘야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공을 해줘야 먹기에 적합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생식이 그렇게들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식이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 가공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저게 맞지만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질문입니다. 그쵸? 예. 실제로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생식이 정말 건강에 좋은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영양학회지에 실린 실제로 독일에서 연구가 된 그런 내용인데 독일의 쾌브닉이라는 이제 영양학자분이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쾌브닉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이 교수팀에서 연구를 해서 정말 생식을 시켜봤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기센 생식 연구라고 기센이라는 게 독일의 어떤 지명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식으로 했더니 정말 몸에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살이 다 빠져요. 평균 한 10kg 정도 빠져요. 그래서 여자는 12kg, 남성은 한 9.9kg 빠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몸에 해롭다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성 지방이라는 것도 수치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모시스틴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성분, 특히 이제 동맥경화하고 관련된 성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수치는 상승했습니다. 또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두 가지로 나누죠. HDL, LDL인데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떨어졌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안 좋았던 건 뭐냐면요. 생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니까 완전 생식을 한 분들이 여자분들 중에 절반이 생리가 끊겨버렸어요. 생리가 끊겼고 10%는 생리불순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체중이 빠지니까 좋아 보이지만 생리가 끊어져서는 안될때 끊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영양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영양 상태가 최적 구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만하게 돼도 임신하기가 어려워지세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말라도 또 월경이 끊겨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근육질이 된 여자분들, 운동선수들, 역시 월경이 갑자기 끝나버려요. 임신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자, 물론, 뭐,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전체 인류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도 임신을 안 하면, 지구의 멸망은 아니지만, 인류의 멸망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가 중단이 된다?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생식도 그렇지만, 채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랫동안 채식을 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채식주의에 따라가지고 채식을 할때 식단을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생리가 끊겨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영양 면에 있어가지고 생식이나 채식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채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채식을 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채식이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어떻게 먹느냐는 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면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식품의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나라는 음식을 가공하는 거라든지요. 아니면 음식을 돈 주고 사서 먹는 면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역사가 길까요? 짧을까요?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식의 가공 정도,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사고 하는 걸로 생각해 봤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가공이 아직은 덜된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의 구간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서 가장 적합한 정도를 이 최적 구간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서양은 너무 많이 가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것보단 덜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냐 하면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마트를 장을 보러 가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을 혹시 껍질 그대로 또는 밀 알을 마트에서 사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밀이 어떻게 생겼어요? 밀 알이? 사실 밀 알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나라에서 밀이 거의 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밀도 쌀하고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쌀하고 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밌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 있었죠? 또 응답하라 1997 있었죠? 어떤 게 더 재밌으셨어요? 다 다르죠? 시대에 따라 다 달라요. 저는 93학번이니까 응답하라 1994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보진 않았지만. 근데 응답하라 1994하고요, 응답하라 1997하고 사실 차이가 뭐가 있냐면 1994까지는 밥이, 파는 밥이 없었고요. 1997부터는 파는 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96년 연말에 드디어 햇반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빵은 어떨까요? 빵. 빵은 언제부터 사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수천 년 전부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의 벽화를 봐도 이미 빵 공장이 있었고 이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밀하고 쌀의 차이예요. 생긴 건 비슷해요. 생긴 건 비슷한데 쌀은 마트 가셔가지고 제 키보다 작은 도정하는 기계에 5분 도매 해주세요, 7분 도매 해주세요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깎아내죠. 왜냐하면 쌀은 겉 껍질은 연해요. 잘 벗겨지고 속에 알갱이는 단단합니다. 밀은 반대요. 겉 껍질은 단단하고 속에 있는 알갱이는 잘 부스러져요.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는 쌀하고 같은 방식으로 도정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밀은 어떻게 하냐면 4등분을 합니다. 네 조각이 나오죠? 그 네 조각을 안을 파는 거예요. 가루가 나오겠죠? 그게 밀가루예요. 뭔가 대단한 새로운 지식을 배운 것 같으시지만 날씨가 흐린 날, 오늘도 날씨가 약간 흐린데 날씨 흐린 날 뭐 생각나세요? 네, 분식 생각나시죠? 분식. 분식집 가시잖아요. 그 분이 무슨 분자예요? 가루. 밀가루는 분식밖에 못해요. 밀은. 밀은 원래 가루로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밀 가지고 밥 지어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밀가루 문화권은 예전부터 그래서 식품을 가공하고 그걸 사고 팔고 하는 상업적인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생각나시죠?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밀을 먹는 문화권에서 훨씬 더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그런 면에서는 밀을 가지고 가공을 많이 했는데 밀 말고 다른 곡식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밀을 많이 먹었을까요? 불편하잖아요. 밀은, 쌀은 추수하면은 적당히 탈곡해가지고 도정해가지고 먹기가 더 쉬운데 왜 먹기 어려운 밀을 그렇게 해? 밀을 재분하려면 방앗간도 가야 되고요. 굉장히 노동력, 인력이 많이 드는데 글루텐 때문에 밀을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곡식하고 비교했을 때 밀은 글루텐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치대면 반죽이 아주 찰기가 좋은 그런 반죽이 만들어지고 그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서 부풀려서 오븐에 구우면 다른 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밀을 왜 좋아했냐? 글루텐 때문에 좋아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글루텐이 독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뭐 글루텐 프리 식품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글루텐이 그렇게 안 좋을까요? 자, 쌀에는 일단 글루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루텐을 많이 먹어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밀가루를 먹으면서 그때부터 글루텐을 접한 거니까요. 글루텐이라는 거는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단백질 성분이 자기들끼리 아주 잘 이렇게 응겨붙고 그물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빵의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만든 다음에 공 모양으로 만들고 물을 거기에 적당히 이렇게 흐르게 해주면 다 씻겨 내려가는데 글루텐끼리 모여가지고 고무공처럼 남아요. 그래서 소화는 잘안 됩니다. 글루텐 성분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글루텐을 먹으면 그게 독 같은 역할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최근 들어서 서구 사회에서 글루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글루텐이 소화가 잘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장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글루텐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게 장에 있는 세포하고 만나가지고 과민 반응,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한테. 그러면 글루텐만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장벽의 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다른 모든 음식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돼요. 그 결과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글루텐에 대한 문제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글루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즉 셀리악병이라는 걸 앓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한 1%까지를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딱한 분이 보고됐을 정도로 환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즉 가공식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먹는 방법이 문제예요. 밀가루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그런 음식들은 대체로 그것만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빵을 먹을 때도 빵만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걸 곁들여 먹지 않고. 그러다 보니 밥을 먹을 땐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먹죠. 밥 먹을 때보다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음식하고 음식은 같이 먹었을 때 서로 희석도 시켜주고 소화가 더잘 되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먹는 방법하고 양이 문제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에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번 강의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